안녕하세요, 샤론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자갸크레 손도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백설기 위에 앙금을 올려 평평하게 깎아줄게요. 이렇게 떡 위에 앙금으로 덮어주면 떡 마름도 방지할 수 있고 떡 노화도 더디게 할 수 있답니다. 모라는 10번 팁으로 수술을 짜고 49번 팁으로 작은 수수도 콕콕 찍어줍니다. 밑은 127번 팁으로 꽃잎을 만들어줄게요. 파이핑 할수록 점점 높이 올라갔다가 완전히 눕혀서 다섯 잎으로 마무리합니다. 분홍색으로 자객을 만들어봤는데 파이핑 방법은 수술만 없지 모란과 똑같은 파이핑이랍니다. 델피늄을 만들어볼게요. 10번 팁으로 기둥을 만들어준 후 밑에 101번 팁으로 잎을 짜줍니다. 델피늄은 케이크를 만들고 꾸미는 소재로 많이 쓰고 있어요. 오레인지하고 빈자리를 채워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나 조금 더 화려한 케이크를 원할게요. 마지막으로 천일호 기둥을 짠 뒤 217번 팁으로 찍어줍니다. 이제 어레인지를 해줄게요. 가장자리에 자객을 올려주고 차례대로 꽃들을 올려줍니다. 크레센도라 달 모양처럼 가장자리는 가늘고 중앙 부분은 살짝 통통하게 어레인지 해줍니다. 풍성해 보이도록 위에도 꽃을 올려주고 천일홍도 예쁘게 어레인지 해줍니다. 진짜 달 모양 같죠? 거의 다 왔어요. 352번 팁으로 잎사귀를 짜줍니다. 그리고 옆에 빈 공간에 델피늄으로 채워주면 자갸크레센도 완성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